세 번째 세션은 멀티디스플리너리 캔서 트리트먼트로 좌장으로는 순천향대학교 방사선 종양학과의 김은석 교수님과 그리고 단국대학교 의대의 외과 박동국 교수님께서 맡아서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심 잘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천안병원의 그 암센터 10주년 행사에 를 축하드리고 자축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센터장님 그리고 관련 직원들 그리고 순천향병원 홍보팀 비롯한 다른 직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이번 섹션은 앞에 두 개는 아마 프랙틱스 1차전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시겠고 두 번째 뒤에는 그 지지요법에 대해서 암 치료의 지지요법에 대해서 두 분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앞에 두 파트는 선생님이 예, 이번 섹션 좌장을 맡게 된 저는 단국대학병원 외과 박동국입니다. 그 스케줄을 시간표를 보니까 전부 다 순천향병원에서 좌장도 맡아주셨는데 보니까 저만 유일하게 외부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좌장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단국대병원에서 암센터도 맡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NGS 검사실 인체 위료물은 전부 다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국대병원에서도 암병원이 아마 그 계획상으로 오늘 8월에 건물이 다 완성돼서 아마 진료를 시작하게 될 텐데 아마 되면 제가 바라기는 내년 정도면은 아마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병원에서 함께 이런 합동으로 하는 암 심포지엄 했으면 좋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그 연재는 그 방사선 종양학과 조윤영 교수님께서 Radiation Oncology Treatment in 순천향 Hospital, 천안 Hospital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방사선종양학과 조윤영입니다. 방사선 치료 기법의 발전과 우리 병원의 클리니컬 아웃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표에는 그림과 영상이 많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엑스레이 이상의 고에너지를 가진 이온화 방사선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에너지 방사선은 DNA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 에너지, 엑스레이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방사선 치료에 사용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의 기법에는 2D RT부터 3D 컨포멀 RT, IMRT, 아크세라피, SBRT, SRS를 거쳐서 프로톤 세라피까지 점차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씩 보게 됐고 2D RT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D RT 경우에는 우리가 종양의 위치를 3차원적으로는 확인을 하지 못하고 환자의 본이나 아니면 주변의 다른 스트럭처를 가이드로 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뒤라든지 양 옆에서 치료를 하는 등의 한정적인 방사선 치료 필드를 가지고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병원에서 예전에 할때그 2D RT 환자 치료인데요. 그때 당시 필름을 보면은 이 하얗게 보이는 네모난 박스가 방사선이 전체 조사가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이 차폐를 해야 되는 영역을 수기로 이제 해서 실제 치료에 응용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도 앞에서 뒤, 그 다음에 양 옆에서 치료를 하는 등의 한정적인 필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정상 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치료 용량을 더 늘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좀 한계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2DRT가 이제 개발 진행하고 이제 3D 컨포멀 RT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과정을 저희가 거치게 되는데 3D CT 시뮬레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3D 컨포멀 RT라는 테크닉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2D RT와는 다르게 오블리크 빔이라든지 다른 원하는 빔을 가지고 치료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었고 만약에 종양이 브레스 쪽에 이쪽에 있었다고 하면은 종양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서 치료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오블리크 빔을 사용을 해서 방사선 플랜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방사선 용량이 조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말 올간에는 얼마만큼의 도즈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치료 타겟에는 얼마만큼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고 치료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똑같은 브레스트 캔서 환자분이신데요. 이번에는 같은 환자에서 아크 세라피를 가지고 치료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여기 보면은 환자의 몸을 둘러싼 아크 모양의 두 가지 빔 어레인지를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각각 이렇게 포인트별로 방사선이 한 번씩 조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치료 타겟에 대한 컨포멀리티를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노말 올간들의 데미지를 좀 줄일 수 있는 치료 기법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크세라피 같은 경우에는 플랜을 실제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말 치료 타겟에 대해서만 그 방사선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3D 컨포멀 RT랑 아크세라피를 비교를 한 사진인데요. 이 치료 타겟에는 들어가는 용량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하트에 특히나 이제 에이펙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렁 쪽에 조금 더 많은 용량의 방사선이 3D 컨포멀 RT에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드레나마이신이나 그런 이제 카디악 톡시시티를 유발할 수 있는 케모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조금 더 예방을 할 수 있게 해주려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아크세라피를 주로 브레스트 캔서 환자에서 이제 적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게 되는데 이거를 진짜 맞는지 객관화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렇게 보면은 이 각각의 어떤 이미지를 그 도표화한 DVH라고 해서 도즈와 볼륨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DVH라는 그 표가 있는데 DVH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치료 타겟은 들어가는 용량 자체가 비슷한 걸 알 수 있지만 입시라테랄 렁이나 아니면 하트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도즈 이상에서는 이 삼각형이 컨포멀 RT에 대한 그 도즈인데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세라피와 좀 비교를 해서 이제 IMRT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텐시티 모듈레이티드 라디에이션 세라피라고 해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라고 합니다. 이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아크처럼 이렇게 홀을 그리면서 방사선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각각의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 저희가 유도한 그 필드에 세기 조절되는 방사선이 한 번씩 슛을 쏘고 멈추고 또 이쪽으로 이동해서 슛을 쏘고 멈추는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방사선 치료 기법입니다. 근데 이 IMR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MLC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부분을 블럭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차폐를 하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MLC라고 해서 멀티 립 콜리메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거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IMRT가 IMRT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MLC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환자에서 이제 아크 치료를 했을 때 두 개의 홀을 그리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 두 개의 앞선 그 똑같은 환자에서의 IMRT 플랜과 아크 플랜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2000 이상 들어가는 영역이 이제 색깔이 칠해진 영역인데요. 그 2000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이쪽 렁에서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처럼 객관화된 이제 DVH를 봤을 때는 실제 치료 타겟은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고 입시라테랄 렁도 비슷하게 들어가고 의외로 이제 스파이널 코드에서 약간의 차이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두 가지의 특수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뭐 환자의 퍼포먼스 스테이투스나 아니면은 뭐 치료 부위의 위치라든지 나머지 것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치료 플랜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제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IMRT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MLC인데요. 멀티립 콜리메이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방사선이 이 뒤쪽에서 액셀레이션 돼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나머지 부분 처음에는 이제 통으로 방사선이 조사가 되는데 멀티리 콜리메이터, MLC를 지나치게 되면서 이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 모양대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차폐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 조사가 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그 블럭을 해주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립 하나하나가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립을 좀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은 차폐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방사선이 조금만 조사가 되게 되고 만약에 립 자체를 좀 천천히 움직이게 돼서 이 방사선 조사, 그러니까 방사선이 투과하는 영역을 더 넓게 한다면은 그 부분에 방사선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방사선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하나 좀 보실 건데요. 이제 천 개 이상의 아크를 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MLC인데 1초당 한 6-7cm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립을 움직여서 정확한 치료를 작은 부위에도 정밀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겟을 보면서 실제 그 튜머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천안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RT 기계는 총 두 대인데 노발레스 TX와 버사 HD입니다. 두 개가 이제 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고 그냥 이제 여러 다른 탁과 임상희 교수님들께서 이제 느끼시기에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노발리스 같은 경우에는 서저리를 해야 될 정도로 작은 튜머라든지 브레인 튜머라든지 아니면은 그 게이팅 이따가 게이팅이라는 게 또 나올 텐데 게이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호흡에 의해서 튜머가 움직이는 그런 튜머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버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그 에어가 많은 튜머들 그러니까 렁 캔서 같은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각각의 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이제 플래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좀 저희가 선택을 해서 환자 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총 6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환자분이 면담을 하고 환자분한테는 이제 CT를 한 번 더 찍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뮬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실제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 면담을 거치게 되는데 환자분이 모의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 과에서 이제 컨투어링과 플래닝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투어링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치료 타겟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육안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로스 튜머 볼륨을 GTB라고 설정을 했고 GTB는 네, 어떻게 보면은 CT나 MR이나 이런 영상을 보실 수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말 심플한 튜머 볼륨이고 저희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CTB라는 볼륨인데 CTB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라이트 로롭 쪽에 넌스몰 셀 런캔서라든지 이렇게 있었고 레프트 SCL에 림프노드 메타가 있었다라고 할 때 이 어떤 그 서브카라이너나 아니면 뭐 파라트라키알 림프노드 리전이 클리니컬하게 그러니까 약간 셀 단위로 환자들이 그 튜머들이 분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이 임상적으로 정말 하이 리스크 리전이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CTB 영역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CTB까지 하고 나면은 저희가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처럼 한 번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환자분이 내원하셔서 매일매일 포지션을 새로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CTB 영역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약 2에서 3mm, 적게는 2에서 3mm, 많게는 한 5에서 11cm까지도 그 오토 마진을 주게 되고 이 PTB에다가 저희가 치료를 하겠다라고 플래닝을 하게 되면은 환자가 데일리 이제 포지션을 취함에 있어서 CTB가 약간씩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보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PTB에다가 얼마만큼의 방사선을 치료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ITB 같은 경우에는 GTB에서 약간 모디피케이션 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GTB 같은 경우 아 그 이제 움직이는 그러니까 특히나 뭐 로어롭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이아프람 쪽에 가까이 있는 HCC 환자의 경우에는 숨을 내쉴 때나 들이마실 때 그 튜머 자체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각각의 그 페이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숨을 쉬고 들이마시고 할 때 그 호흡의 양상에 따라서 변하는 종양의 위치를 모두 합친 게 ITB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병원에서 지금 며칠 전에 치료를 하신 환자분이신데요. 한 환자에서 타겟이 두 개고 라이트 어퍼롭 쪽이랑 라이트 로어롭 쪽에 GTB가 각각 보이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여기서 보이는지를 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로어롭에 있는 거 GTB를 각각 그렸고 그리고 어퍼롭 쪽에 있는 것도 GTB를 각각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설정 후에 저희가 이제 포드 CT라고 해서 환자의 호흡에 따른 움직임을 합쳐놓은 CT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아까 모양이 타겟이 살짝 변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는데 이 ITB라는 영역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쌀몬색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이 GTB가 움직이는 것을 모두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오토마진 PTB를 주게 된 그 그림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퍼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로어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GTB 자체가 상당히 거의 뭐 2cm 이상으로도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GTB를 모두 다 모아서 ITB를 해서 통으로 치료를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노말 렁들이 많이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각의 페이즈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움직임이 덜한 페이즈를 골라서 30에서 70% 정도까지의 영역에 있을 때만 치료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플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퍼롭 같은 경우에는 그냥 ITB를 통으로 잡아서 치료가 들어갔고 아래쪽에는 이제 30에서 70 페이즈로 약간 선택을 해서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선택적으로 치료를 들어가는 게 앞서 한번 언급이 됐었던 게이팅이라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제가 뒤쪽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PTB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플래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 과에는 이제 탁과랑은 다르게 좀 다른 직군이 있는데 의학 물리학 박사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이런 종양에는 설량이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정상 조직에는 설량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료 플랜을 그 계획을 수립을 해주십니다. 보통 이 주변에 있는 노말 올간들이 견딜 수 있는 그런 방사선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플랜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는 얼마 정도까지밖에 못 주겠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한 사람당 플랜이 거의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 플랜 중에서 아까 DBH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환자의 최종 플랜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랜 컨펌이 되고 나면은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되는데 아까 치료가 진행되는 것 중에서 게이팅이라는 거를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여기가 머리는 쪽, 여기가 다리는 쪽이라고 했을 때 환자가 숨을 쉴 때 튜머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 튜머가 우리가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한 그 타겟에 들어왔을 때 빔온, 그러니까 라디에이션이 조사가 되고 치료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라디에이션이 조사되는 것이 잠깐 멈춥니다. 그래서 빔이 온 됐다가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이렇게 하면서 30에서 70 페이즈까지를 아까 설정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그 숨을 쉴 때 30에서 70 페이즈가 되는 구간에서는 빔이 온이 됐다가 나머지는 이제 오프가 됐다가 또 나머지는 온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게이팅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뭐 빠르면 한 20분 아니면 30분 이렇게까지 치료 시간이 걸려서 약간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그만큼 이제 노말 데미지를 좀 줄일 수 있는 치료 방법이어서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SBRT 했었던 케이스인데요. 78세 남자 환자고 그때 라지셀 뉴로엔드크레인 캔서였었고 레프트 어퍼롭 쪽에 있었던 그 스테이지 1의 환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수술이 처음으로 고려가 됐었는데 메디컬 컨디션 때문에 수술은 불가했었고 SBRT가 이제 고려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담 후에 이분은 레프트 어퍼롭 메스에 대해서 SBRT를 총 55그레이를 5번에 나눠서 주자라고 이제 정해졌었고 이거를 이제 저희 밑에 이제 PED가 110.5.5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개념이 뭐냐면은 저희가 한 번에 주는 뭐 용량이나 횟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이올로직 이펙티브 도즈라고 해서 좀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좀 변환된 도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PED가 100 이상이 돼야지 치료 자체의 효과 그러니까 그 아웃컴이 좋다라는 연구가 많이 있어서 이런 SBRT 치료를 할 때는 PED 100 이상을 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랜을 하게 됐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이벌 플랜으로 해서 IMRT라든지 아크세라프라든지 두 가지 이제 여러 가지 플랜을 해봤었고 그 중에 가장 좋았던 두 개를 마지막으로 비교를 했을 때 아크 치료가 훨씬 더 이제 환자한테 도움이 많이 돼서 아크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SBRT를 하기 전에 그 레프트 어퍼롭 쪽에 이제 엑스레이에서도 딱 보이는 이런 메스가 있었는데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라지셀 뉴로엔도크라인 캔서여서 그 반응이 좀 빠르셨던 분이긴 하신데요. 그래서 이제 RT 끝나고 2주 후에 약간 이제 살짝 남아 있는 거 그다음에 1개월 후에는 아예 없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 렁 캔서 보시는 교수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3개월 후 지나면서부터 이제 RT 뉴모나이티스 흔적이 좀 생기고 1년 지나니까 여기 좀 호전은 됐지만 약간 RT 파이브로시스 이제 남아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병원에는 아직은 없긴 한데요. 이제 프로톤 세라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톤 세라피가 이제 주로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꿈의 치료 막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긴 한데 정말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아 진짜 꿈의 치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치료 방법이긴 한데요. 이유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엑스레이 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환자 그 피부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환자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피부를 통과하면서 이 최대 그 에너지를 내고 소실을 하게 되 그러니까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 감소하거나 이 그 에너지가 최대로 도달하기 전까지의 이 곡선 자체가 좀 완만합니다. 이 그 프로톤에 비해서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튜머가 있는 앞 뒤에서 조금 노멀 티슈의 데미지를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프로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그 피부를 뚫고 지나가면서부터도 로 도즈로 이제 들어가다가 정말 자기가 큰 에너지를 내야 하는 그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이렇게 확 발산을 하고 아예 소멸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튜머에 있는 부분에서 최대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 주변에는 거의 데미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벌 플랜을 이렇게 봤을 때 프로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3D RT나 아크에 비해서 노멀 티슈의 데미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톤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뭐 재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저희가 뭐 옵틱 너브라든지 피치트럴처럼 정말 꼭 세이브를 해줘야 되는 그런 올간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제 필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혹시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원래 질문을 좀 여러 개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은 방사선 치료하면 제일 문제되는 게 주위인 정상 조직의 레디션 인주를 받는 건데 사실은 방사선 치료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항암제도 같이 쓰고 하지만 혹시 지금 주인 정상 조직에 방사선 인주를 좀 줄일 수 있는 뭐 드럭이나 치료 방법이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다.
드럭 자체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래서 RT 테크닉이라든지 RT 기기의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TB나 아니면 CTB에서 아까 오토마진으로 해서 PTB 마진을 준다고 했는데 그 마진을 줄이면은 상대적으로 그만큼의 노말 티슈를 또 세이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치료가 될 수 있는 방향의 기기가 계속 개발하고 발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번 다음 연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연재는 외과 안태성 교수님께서 peritoneal surface malignancies 이게 아마 최근에 많이 각광되고 새로운 치료법이기 때문에 아마 이에 대해 좋은 발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페리토니아 소피스의 말리그너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거를 시작하게 되고 해보려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주신 분이 좌장으로 계시는 단국대학의 박동국 교수님이신데 대가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좀 부끄럽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토니아 서피스 말리그넌시를 제가 처음 경험한 것은 2011년 9월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난소 쪽의 병으로 알고 들어갔었는데 보았을 때 아펜디시알 뮤코실이었던 경우였었고 그래서 파시알 시켈토미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버 위쪽에 있는 다이아프라그마까지 전부 다 뮤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수술하고 났을 때 조직 검사상에서는 뮤시너스 시스타 아데노마로 말그넌트 포텐셜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은 이거 자체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던 케이스인데 바로 수술은 진행하진 않았었고요. 환자도 특별히 증상이 없으면 좀 보겠다고 해서 거절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14년 9월에 보면은 리버 쪽에 갤로핑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전에 수술했던 부분 주변에 굉장히 헤이지니스가 들어오면서 슈도믹스마 페리토네이 소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수술을 하실 때는 히스테렉토미와 보스살핑고 오퍼렉토미 그리고 스플링까지 제거를 했고 주변에 있었던 가스트릭 웨지 리섹션을 하면서 메스가 있었던 부분에 모두 페리토넥토미를 같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시행한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였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완벽하지 않았고 굉장히 주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좀 많아서 제거를 하면서도 이게 괜찮나 싶었었는데 현재 2021년 현재까지 재발 없이 잘 버티고 계십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말리그넌시 포텐셜이 없었기 때문에 좀 운이 좋았던 경우이기도 한데요. 이때가 제가 이 늪에 첫 발을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페리토니알 서피스 제가 처음 케이스를 말씀드렸고 페리토니알 서피스 말리그넌시와 페리토니알 카시노마토시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페리토니알 서피스 말리그넌시라는 개념 안에 페리토니알 카시노마토시스라는 개념이 같이 좀 들어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도믹스마 페리토네이는 말리그넌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리그넌시와 중간에 겹쳐져 있는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카시노마토시스는 카시노마가 흔히 퍼져 있는 상태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페리토니알 카시노마토시스는 그 페리토늄 자체에 카시노마토시스가 생긴 것이라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좀 더 도울 것 같습니다. 이전에 페리토니알 카시노마토시스가 생겼을 때 컨셉 자체는 배를 열어보고 다 퍼졌네? 완전히 뛸 수 있을까? 아니 불가능해. 그러면 닫어.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손을 대는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RS 개념을 나타나게 된 데에서는 슈가베이커라는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될 텐데요. 이분은 슈도믹스마 페리토네이를 치료할 때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혹이 너무 커져서 배 안을 가득 차서 그걸 위해 생긴 증상을 제거하고 혹 자체의 크기를 줄여주자라는 개념의 디벌킹이라는 것에서 사이토 리덕티브라는 개념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크기를 최대한 작게 하고 거기다가 하이팩이라는 복강 내 항암요법을 사용을 했을 때 기능적으로 덩어리를 줄여주는 것과 시스테믹, 그러니까 일반적인 항암요법을 치료하는 것보다 20년 생존율이 70%에서 0%까지 차이가 크게 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CRS가 의미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CRS는 어떻게 보면 메타섹토미랑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리버에 메타스타시스가 있으면 손을 안 댄다, 손을 대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개념이었다면 최근에는 리버에 메타가 많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제거를 하게 되면 유의한 생존율의 증가를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실제로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RS도 꼭 메스 리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메타를 줄여줌으로써 서바이벌을 늘려줄 수 있다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뮤시노스 시스트 아데노마뿐만 아니라 오바리에서 발생하는 캔서에 의한 페리토니알 카시노토시스가 CRS와 하이팩을 했더니 이익이 있더라라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바리안 캔서에서 CRS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생존율에 이득이 있으니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여기 두 번째 발을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이토리저트브 서저리는 제6회, 지금 10회인데 제6회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암센터 심포지엄 때 복막암을 주제로 하고 그때 페리토니아 서페이스 말리그넌시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여기 좀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제가 연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발을 한 발 더 빠지게 됩니다. 이 늪에서 점점 나올 수 없게 되는데 여기에 고맙게도 우리 홍보팀과 암센터장님의 추대로 2017년 TJB에 이건 좀 요약되는데 2017년 TJB에 복막암이라는 주제로 방송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발을 또 빠지게 되고 이제 점점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2017년에 나왔던 저거를 유튜브로 보시고 가끔씩 오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복막암에 대한 부분이 좀 드물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번에 새로운 AJCC 8판에서 새로운 컨셉이 좀 몇 가지 추가가 되는데 그중에 N1C를 스테이지 3로 넣는다라는 것과 M1C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디스턴스 메타에 페리토니움 메타는 사실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장기 혹은 여러 개의 장기로 M1A랑 M1B만 있었는데 M1C를 넣게 되고 이게 페리토니알 카시노마토시스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원래 예전부터 들어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할 정도로 페리토니아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데에 메타된 것보다 훨씬 예후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M1C는 예후가 많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페리토니아 시딩과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 그리고 그 안에다 캐모를 하는 것이 서바이벌과 예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좀 다시 원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페리토니아 시딩이 왜 되느냐, 캔서 자체 프라이머리에 있는 캔서 자체들이 그 월 자체 비스테랄을 다 뚫고 나왔을 때 튜머 셀들이 나타나고 이 튜머 셀들이 바울의 무틸리티와 레귤러 움직임에 따라서 점점 퍼져나가게 되고 일반적으로 에피셀리움의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 들러붙게 되면서 생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페리토니얼 스프레이딩을 원격전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의견은 예전부터 좀 있었는데요. 디스턴트 메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셀 단위로 다 퍼져 있는 건데 이게 그 중간적인 걸치는 부분도 없어 뿐만 아니라 완전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한 경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디스턴트 메타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 디스턴트 메타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로자를 파괴되었지만은 이게 다른 트랙을 통해서 퍼져나간 게 아니라 그 주변으로 퍼진 것뿐이다 그러니까 T4 스테이지랑 같다라고 의견을 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M 캔서로 보질 않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디스턴트 메타의 의미로 보는 것이 확정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벌킹 서저리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는 말 그대로 세포를 작게 만든다라는 뜻으로 CCR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삼게 되는데요. 얼마나 작게 만들었느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CC0, 완전히 0으로 보이지 않게 다 제거를 했다라는 개념과 0.25cm, 그것보다 크고 2.5cm 이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누게 되는데 CRS를 시행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인자가 이 CCR이 얼마나 잘 나타났느냐가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의 컴플리트니스가 얼마나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셀이 컸을 때와 작았을 때 이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됐을 때 셀이 크게 되면은 항암 치료 항암제가 스며드는 게
같은 깊이라고 같은 크기라고 했을 때 이렇게 셀이 크면은 가운데로는 그 항암제가 들어가 투과가 일반적인 하이퍼 퍼퓨전으로 투과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에 비해서 셀이 작으면 작을수록 추가적인 항암제의 치료에도 효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케모세라피 이후에 사용되는 케모세라피의 효율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봤더니 인트라페리토니아에 생긴 셀은 지금 보는 것처럼 셀 자체가 있고 그 위에 그냥 캔서가 얹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렇다 할 바스큘라도 없고요. 특별한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스테믹 케모를 한다고 해도 이 케모 약제 자체가 여기에 약으로서 흡수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이 약 자체가 암세포에 직접 노출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복강 안에다가 항암 치료를 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강 내 항암 치료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CCR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스가 작아야 되고 매스가 작아야지 이게 흡수가 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복강 안에 항암제를 혈액으로 통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해야지 직접적으로 투과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기타 복강 내 항암제를 들어갔을 때 혈액으로 흡수가 돼서 다른 사이드 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이퍼서믹의 개념인데요. 사이토톡시 에이전트들이 보다 같은 온도보다는 42도 정도에 도달했을 때 훨씬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는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은데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수술 후에 잔여 종양이 적을 때 그리고 수술이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포스트오피에 의한 어데션이 생기는데 그 어데션에 의해서 케모의 투과성이 방해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나온 게 하이팩이라는 개념입니다. 하이팩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콜로렉탈 캔서에 페리토니 카시노마토시스를 정말 치료를 하는 게 수술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괜히 환자만 괴롭히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콜로렉탈 캔서에 복강 전이가 되었을 때 내버려두면은 평균으로 한 6개월 산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항암 치료를 이제 시스테믹 항암 치료 혈액을 통해서 주사를 하는 항암 치료를 했더니 이거는 서바이벌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일반적인 디스턴스 메타보다도 효과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복강에 있는 전체적인 종양을 제거를 하고 하이팩이라는 약제, 하이팩이라는 시스템을 같이 사용했을 때 단순 시스템이 케모세라피보다 서바이벌 개인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CC0,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암을 다 제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제거를 했을 때 서바이벌 개인은 훨씬 높게 되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사실 다음으로 이제 랜덤아이즈 트라이얼이 진행이 됐는데 프로디지 7이라고 하는 NCT0076940라는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대장암에서 대장암 카시노토시스가 있을 때 항암제를 추가적으로 하이팩을 사용을 하는 거 그리고 하이팩을 사용하지 않는 거 이런 연구를 했는데 연구의 결론만 지금 나온 걸로만 봤을 때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코너스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콜로렉탈 페리토니 메타시스타시스에서 하이팩을 추가하는 것은 서바이벌의 개인이 크게 없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T4 투머 그러니까 이미 비세라를 뚫고 나온 콜론 캔서에서 여기다가 항암 치료를 하이팩을 사용했을 때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예방적인 하이팩은 크게 의미 없이 오버 트리트먼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2020년에 또 나왔습니다. 저희 병원에 하이팩이 없는데 이런 성견 지명을 갖고 안 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케이스를 좀 제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많진 않지만 몇 개의 케이스를 한번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넘어가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름을 안 지웠네. 21세 여자 환자입니다. 2017년 9월에 업도미널 펠빅 앱세스로 인해서 ER로 내원했고 젊은 나이와 모양을 봤을 때 이거는 다이버티큘라 퍼포레이션이다라는 판단하에 드레인지 되고 매니지하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었던 환자인데요. 앱세스가 안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고 옵스트럭션 패턴을 보여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좀 컨저버티브로 최대한 좀 버텨보는데도 반응이 없어서 2017년 11월 날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그 렘넌트 앱세스 자체를 제거를 해서 시그모이드 콜렉토미를 했습니다. 시그모이드만 띄웠는데 패솔로지상에서 T4AN2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좀 영상이 좀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유테루스이고요. 이쪽이 업도메 월입니다. 그래서 이 업도메 월 쪽을 시그모이드 들러붙어 있고 여기가 다 염증 반응이 있어서 일로 PCD를 넣었었는데요. 수술할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처음에 수술할 때는 인플라메이션이 왜 이렇게 심하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암으로 나왔습니다. 21살의 젊은 여자가 암으로 나왔었는데 이 당시 수술할 때도 보면 메센테리 쪽에 뭔가 이제 단순히 염증치고는 좀 많이 기분 나쁜 소견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뜯어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암이 나왔었기 때문에 2017년 12월 4일 한 달 좀 안 됐었는데 바로 그냥 다시 들어가서 로우 안테리어 리섹션과 레프트 살핑고 오퍼렉토미, 일리어 어센딩 콜렉토미, 그리고 오멘툼 다 띄고 유테르는 젊은 여성이라서 유테라인 인베전이 있었는데 유테라인 서피스만 전체적으로 깎아내고 그리고 페리토늄 까고 라이트 오바리를 좀 긁어내긴 했지만 살려놨습니다. 패소는 뭐 예상한 대로 메타스타시스가 나왔고 수술 당시 소견에 보면은 메센테리 쪽에 메타가 되어 있는 소견들을 보이고 이 유테루스와 블레더 쪽에도 다 캔서가 시딩이 된 소견이 보였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레프트 유레터와 일략 쪽으로 해서 림프노드와 이 부분은 같이 제거를 했는데 그리고 이거 유테루스를 그냥 좀 표면만 긁어내고 태우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리커가 없었는데 이거 준비하는 중에 마지막 팔로업 한 데서 라이트 익스터널 인규이날 쪽에 림프노드가 좀 커진 것 같다라고 돼 있어서 추가적인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대장암이 페리토니아 시딩이 돼 있는 상태라면 서바이벌이 6개월 전후라는 자료에 비해서는 현재 4년째 정도 지금 잘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상태라서 그 젊은 나이에서 적극적으로도 다음 치료를 좀 계획해 볼까 합니다. 두 번째 환자입니다. 이건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두 번째 환자입니다. 두 번째 환자는 4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2017년에 목포에서 아펜덱토미를 했는데 거기서 캔서가 나왔다. 그리고 뮤신이 컴포넌트가 있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2017년 8월에 라이트 헤미콜렉토미를 하고 하이팩이 아니라 그냥 인트라오피 복강 내다가 하는 항암제를 치료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수술할 때 렉탈 셰프에 있는 프로즌 바이옵시를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말리그너시가 나와서 카시노마토시스 페리토네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로 케모를 진행을 하는데 환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노제 보미팅으로 리퓨즈를 해서 결국에는 추가적인 항암치료 시스템이 케모세라피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결국에는 2019년 6월이 됐을 때 메타 더 시딩이 되고 증가가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환자가 좀 리퓨즈 하긴 했지만 결국에 2019년 7월 달에 CRS를 진행을 했고 여기는 젊으시지만 자제분도 다 있고 해서 TAH 그 BS하고 로어 안테리어 리섹션, 페리토넥토미 여기저기 다 잘라내고 인베전이 됐던 세그멘탈 리섹션, 스몰 바울 세그멘탈 리섹션을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지금 젤로다 케모하면서 좀 유지하고 있고 리커런스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다이아프라임 이때 수술을 할 때 다이아프라임토미를 하는데 다이아프라임이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경험이 좀 많이 없기도 하고 좀 젊은 사람에서 좀 어그레시브하게 하다 보니까 이때 건드리면서 헤파틱 베인의 일부분이 조금 찢어져가지고 그거를 보강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리버 색깔이 뭐 이런 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종료했었는데 지금까지 리커는 없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베인이 지금 잘 올라가지 못하면서 늘어나 있고 이쪽으로 해서 베리코스 베인 베릭스가 지금 가스트릭 베리스가 좀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난 것에서 세 번째 케이스는
GY 환자분이신데 당시 수술 그 GY에서 수술할 때 다 시딩이 돼 있었던 환자였고 수술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2016년 수술했는데 지금까지 전석 교수님이 잘 케어하셔서 잘 지내고 계시고요. 2021년 현재까지 올라파립이라는 거를 계속 유지 요법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찍은 CT에서는 뭐 리커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말씀들 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이제 IP 케 수술은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걸 더 효과적 좋게 하기 위해서 IP 캐모에 대한 것도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IP 캐모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약재가 침습이 잘 되게 그리고 흘러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능한 좀 오래 있게 그리고 주변에 톡시시티를 떨어주는 방법에 대한 논문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재 김한조 교수님이 페리토니아 카시노마토시스 샘플을 이용을 해서 그 특성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도맥스마 페리토네이를 마지막 정리하면 시도맥스마 페리토네이는 복강 내에 국한되어 있는 점액종에 의한 복막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적극적인 CRS와 IP캐모가 충분히 예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수술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페리토니아 카시노토시스, 저의 특히 콜로렉탈 캔서, 오바리 캔서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4일 때도 헤파틱 메타에서 메타스텍토미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카시노토시스 페리토네이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CC 재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좀 지났지만 혹시 한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강의하고 발표 되게 잘 들었습니다. 항상 이제 제가 수술 뭐 안 교수님이랑 같이 할 때도 있고 뭐 다학제한 다음에 키모를 해서 이렇게 같이 수술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난소암 수술 매뉴얼 만드는 작업을 대한부인정의 연구에서 같이 해서 이제 최근에 퍼블리시도 하고 했었는데 키모를 하기 전에는 메스가 있다가 키모하고 난 다음에 메스가 없어졌는데 약간 흉터처럼 되어 있는 트레이스드 리전이라고 되게 얘기를 하는데 그 트레이스드 리전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안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CRS 하신 분 중에 리버 이제 도움의 서페이스에 이제 임플란트 돼서 메스가 있다가 키모 세 사이클 만에 없어져서 수술할 때는 이제 그쪽을 확인하고 나왔는데 다시 포스트오피 키모 한 3사이클, 5사이클 끝난 다음에 한 8개월, 10개월 있다가 스물스물 다시 커져서 안쌤이 다시 수술을 해주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박동국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신 대가시니까 이제 같이 안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키모 전후에 리스판스가 있는데 약간 스카처럼 남아있는 어떤 트레이스드 리전에 대한 서지컬 매니지먼트의 어떤 원칙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일단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비슷한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우리가 렉탈 캔서에 레디에이션 했을 때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렉탈 캔서에서 레디에이션 했을 때 심지어는 뭐 CR이 오는 경우, 완전히 레미션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레미션 안 됐지만 매우 작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직은 원칙상 RT를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캔서가 아일랜드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제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접근으로 본다고 하면 케모에 의해서 굉장히 좋아졌다 하더라도 셀 단위로라도 남아있으면 물리적인 제거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가끔씩 제거하다 보면 좀 아까 얘기했지만 리버 위나 이런 부분은 그걸 제거하면서 다이아프람도 많이 빵꾸가 나고 리버가 찢어지고 그리고 전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제거하다 들어가게 되면 엉뚱하게 헤파틱 베인이나 이런 데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좀 건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원칙은 제거 하지만은 완전히 리스판스가 좋다라고 하면은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사실 거기에 정해지는 원칙은 사실은 없고요. 지금은요. 없고 저도 지금 안태성 교수 마찬가지로 그런 의심된 리전이 있으면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특히 페리토늄을 제거할 때 페리토넥토미를 이전에는 디지스가 있는 부위만 제거하라고 원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디즈가 없는 부위라도 페루테늄은 토탈로 하는 게 더 이유 좋다는 게 지금 나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심되는 리전 이미 키모에서 좋아졌다고 그래도 스카만 남았더라도 저도 제거를 하고요. 아마 수술할 때는 수술이 들어갔으면 제거하는 게 아마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다음 연주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두 연주는 그 같이 좌장을 맡으신 김은석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는 지금 의료계라든가 의료의 질 영역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간호와 완화 의료 쪽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암 환자에서 완화 의료에 대해서 가정의학과 신황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화 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암 환자에서 말기에 발생하는 주요 증상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완화 의료와 같은 개념의 호스피스는 그 라틴어의 호스페스와 그 호스피툼에서 기회됐으며 예전 그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가는 여행자가 하룻밤 쉬어가는 휴식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장소 개념보다는 그런 하나의 그 말기 암 환자에서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태도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 호스피스는 영국에서 그 1967년 세인트 크리스토퍼 호스피스 병원을 세운 이후 활성화되었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호주의 마리아의 작은 자매의 수녀에서 강릉에 갈바리 호스피스를 세우고 임종 환자를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완화의료의 그 WHO의 정의를 살펴보면 그 완화의료는 조기 발견, 철저한 평가, 통증과 정신, 그 사회적, 영적인 다른 문제를 그 치료를 통해서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시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그런 의료가 되겠습니다. 그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다른 치료들과 함께 질병의 초기 단계에 적용 가능하고 그 고통스러운 임상 합병증을 이해하고 다루는 필요한 연구도 완화 의료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그 질병을 앓는 그 기간이나 임종 후 애도 시기에 그 가족들도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완화 의료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한 그 완화 의료 의료 기준입니다. 첫 번째 그 전신 상태가 악화되는 말기 암 환자이거나 적극적인 항암 치료 시행이 도움을 줄 수 없다 판단되는 경우 기대 여명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환자와 가족이 그 진단과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지지적 의료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다음에 3개월과 적어도 2회 이상 병원에 방문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완화의료 의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완화의료 시기 초기에 평가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일반적인 질병 상태라든지 신체적 평가가 시행되어야 되며 환자의 그 종교적인 배경이라든지 가족의 그 가계도와 같은 가족력도 평가가 되어야 되고 병식이 있는지 그 다음에 향후 환자가 생각하고 있는 향후 자신의 그 치료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초기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완화 의료 초기에는 주로 여명 6개월 미만으로 그 예측을 하고 애유 예측을 하였지만 그 환자 평가 시 여러 가지 기능 상태에 의해서 여명 예측이 그 추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임상 의사의 주관적 여명 예측부터 완화의학 스윙 지수라든지 완화의학 예후 점수, 완화의학 예후 지수, 객관적 예후 지수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은 그 ECOG와 그 다음에 카노스프키 예후 지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COG 같은 경우는 그 환자의 운동 상태 및 전신 상태를 반영하고 0점이면 정상으로 그 이전과 똑같이 활동이 가능하고 4점이 되면 그 완전히 무력하게 침상에서 지내는 경우가 4점이 되겠습니다. 카노스프키 기능 지수는 옆에 있는 ECOG와 전혀 반대입니다. 그래서 100점이 그 만점인 정상 상태이고 0점은 사망을 타게 됩니다.
보시는 편은 그 완화의학 예후 점수편입니다. 그래서 호흡곤란, 식욕부진, 그 카노스프키 기능 점수, 백혈구 수치, 임파구 퍼센트, 그리고 임상적인 생존 기간 예측치를 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5.5까지이면은 한 달 그 살 생존율이 70% 이상이 되고, 그 다음 5.6에서 11점이면 30에서 70%, 11점, 1점에서 17.5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30%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의 장점은 지금까지 가장 그 널리 타당도가 입증되고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예후 지수입니다. 그러나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임상적인 그 생존 기간 예측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화의료의 시행함에 있어서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법률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명의료계획서 같은 경우는 그 말기 환자라든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그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해서 그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9세 이상의 사람은 그 질환이 닥치기 전에 언제든지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천안권에서 그 연명 의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작성 가능한 기관은 한 6곳이 되는 걸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연명 의료 결정에 대한 그 환자의 의사 표시, 그 다음에 이전에 그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였는지 또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는지 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그 환자의 그 연명의료 거부권이 이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 완화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암 환자의 통증 유병률은 그 진행암 환자의 경우 64% 이르고 이 중 43%에서 통증 조절이 불충분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암 환자 약 50%가 그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증은 생리학적 기전에 따라서 치매 수용성 통증하고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치매 수용성 통증은 비마약성 및 마약성 진통제로 대부분 조절이 가능하고, 신경병증성 통증은 진통제 치료에 그 보조 진통제 병합이나 중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암성 통증은 시간 발생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 돌발 통증 같은 경우는 그 통증이 조절된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악화되는 통증으로 그 움직일 때 악화된다든지 일시적으로 통증이 악화되는 그 등의 그 증상이 해당됩니다. 그 돌발 통증 같은 경우는 암 환자의 약 60%에서 호스피스에 입원한 환자의 약 80%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통증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그 지표를 통해서 통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막하나 완화 요인이 있는지, 특성이 어떠한지, 위치가 어떠한지, 강도라든지 시간적 양상들을 평가해야 되고, 흔히 그 NRS 스케일이라든지 그다음 페이셜 페인 스케일을 사용해서 환자의 통증 농도를 평가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통증 관리 기본 원칙은 먼저 WHO에서 그 계단식 접근을 통한 통증 관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진통제 사다리를 참고해서 진통제를 선택하고, 우선은 그 먹는 진통제를 우선 투여하고, 마약성 진통제는 어느 단계에서나 시작이 가능합니다. 또 진통제를 그 병용하여 진통 보조제를 병용하여서 진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외에도 통증을 조절할 수 없으면 비약물적 치료도 고려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3단계 그 계단식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며, 1단계에서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 볼 수 있지만 2단계에서는 적극적인 그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통해 환자의 통증을 조절해 줘야 합니다. 비마약성 진통제는 대표적으로 그 아세트아미노펜과 NSAID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그 NSR 1에서 3점 정도 조절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 비마약성 진통제는 통증 작용을 그 최대 투여량 이상을 증량하였을 때 천장 효과가 있어서 진통 효과는 증가하지 않고 부작용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NSAID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병합 역병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는 그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그 결합하는 강도와 그 다음에 결합하는 기전에 따라서 강도에 따른 분류와 그 다음
결합하는 기전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암성 통증 치료를 위해서는 여기 순수 작동제를 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페스디딘, 즉 데메롤 같은 경우는 반복 투여 시 그 대사산물 축적되어서 발작이나 부정맥 그 발생 위험성이 있어서 조절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뭐 내성이라든지 뭐 신체적 의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성이나 신체적 의존성은 약물 중독과 혼동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핀이나 옥시코돈, 하이드로몰폰, 펜타닐 같은 그 강한 그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는 천장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약물을 지속적으로 증량할 시 그 비례해서 진통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마약성 진통제의 그 제형과 그 다음에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대부분 이제 신기능 저하 시 주의를 요하고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그 신기능 저하 시에도 비교적 안정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마약성 진통제를 적용하는 그런 그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NSR 4점 이상 통증이 있는 경우 오피오이드 미사용자라 라면 그 석회성 몰핀 같은 경우 석회성 몰핀을 5에서 15mg 시도할 수가 있고 기존 사용자라면 그 이전에 사용했던 24시간 투여량의 10에서 20% 정도로 석회성 투여합니다. 투여한 경우에는 경구제 같은 경우는 1시간 후 주사제는 15분 후 그 통증의 완화 정도를 평가해야 되고 만약에 그 석회성으로 주었을 경우에도 반응이 없거나 통증이 증가하면 5에서 100% 정도 증량을 제시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사이클을 이렇게 반복되게 되는데 그래서 전날 석회성 진통제 투여 총량의 절반 정도를 다음날 처방용으로 처방해서 그 지속적으로 통증 관리가 되도록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아까 봤듯이 통증이 잘 관리되는 와중에서 돌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성 진통제 그러니까 이전 24시간 투여된 양의 10에서 20% 정도를 처방해서 통증을 조절해주며 그 다음에 유발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진통제를 투여하는 경우 투여를 해서 그 돌발 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타닐 같은 경장마 석회성 제제는 아직 그 몰핀의 양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진통제 전환입니다. 그래서 만약 환자가 그 사용하는 약에 대해서 통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그 투여 경로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통제를 전환해 줘야 되고 그 24시간 투여한 마약성 진통제 총량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통증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경우는 새로운 약제는 기존 용량의 25에서 50% 감량하고 불충분한 경우에는 100에서 120%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표 같은 경우 이제 몰핀 그 PO로 그 30mg 같은 경우는 코데인 200에 해당하고 옥시코돈 2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펜타닐 패치가 오랄 몰핀과 얼마 정도 대응되는지 표인데 그 오랄 몰핀의 60mg은 그 펜타닐 패치 25마이크로그램에 해당합니다. 그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대표적인 부작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비입니다. 그래서 그 마약성 진통제 자체가 그 연동 운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억제하고 그 항문 괄약근의 긴장을 증가시키서 변비가 발생합니다. 변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내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대변 완화제를 투여를 해야 되고 자극성 완화제라든지 삼투성 완화제를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그 진정과 졸림입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 초기나 증량 시 나타나고 내성이 빠른 시일 내에 생기기 때문에 증상은 소실되게 됩니다. 만약 그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각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메트페니데이트라든지 카페인 등을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 구토 역시 초기나 증량 시 나타나고 통상 1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사라질 수가 있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구토제 처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호흡 억제입니다. 호흡 억제 같은 경우는 그 마약성 진통제를 그 정맥 주사로 급속하게 처방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호흡 억제가 오는 경우가 드물고 통증이 소실되면은 호흡 억제가 생기면서 그 마약성 진통제에 의해서 호흡 억제가
왔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호흡억제가 발생하면 몰핀을 중지시키고 나록선, 그 기량제 나록선을 통해서 증상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 외에 그 부작용으로 배뇨장애라든지 입마름, 가려움증, 그 외에 발한, 어지러움, 그 간대성 근경령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셨던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에 여러 가지 보조 진통제를 처방이 가능합니다. 먼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부분 장폐쇄나 식욕 부진, 그 다음에 종양이나 신경주의 부종 감소 효과로 그 진통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선호되는 계열의 약은 덱사메타손이 선호되고, 그 스테로이드 자체가 불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녁 시간 이후에는 투여를 자제해야 합니다. 가바핀틴 같은 경우에는 신기능 저하 시 그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바펜틴은 그 중추성 말초성 감작을 줄이고 항이질통 효과가 있고 수면 장애나 기분 장애를 호전시켜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프리가발린 또한 항불안 효과가 있습니다.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불면을 동반한 통증 환자에서 효과적이고, 그 3만 개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그 허혈성 심질환이나 전도장애 환자에서 격려에 주의해야 되며, SNRI는 그 오심이나 졸림 등의 부작용은 위에 그 TCA보다는 적습니다.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그 환각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그 아편 유사제에 불응하는 통증이나 조절되지 않는 그 신경병증성 통증이 있을 때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는 고루스를 방해해서 뼈저니 통증을 완화하고 골절을 예방하고 신기능 저하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 통증 관리를 할 때 할 수 있는 오해들의 대표적인 것은 뭐 통증이 질병 악화를 의미한다고 착각하거나 진통제를 자주 쓰면 중독되기 쉽다고 착각하고 진통제를 사용해도 실제로 통증을 조절할 수 없다. 그다음에 그 향후를 대비해서 진통제를 아껴줘야 한다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오해를 풀어주고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줘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통증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로감입니다. 피로감은 초기 암 환자의 15에서 50%, 말기 암 환자의 90%에서 발생하고 치료 가능한 원인 중에 대부분은 이제 가장 흔한 원인 빈혈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비약물적 치료로는 뭐 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보조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음악, 독서, 사회활동을 통한 그런 피로감을 분산시키고 는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휴식은 오히려 증상 악화를 유발할 수가 있고 스테로이드나 메티페니데이트 같은 약물 치료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식욕 부진입니다. 그 체중 감소는 보통 암 환자의 30에서 80% 발생하고 일주일에 2%, 3개월에 7.5% 이상 발생하면은 이상 체중 감소가 있는 걸 그 있는 걸로 그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욕 부진 같은 경우에는 말기 암 환자에서는 그 임종 과정 중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특히 말기 암 환자가 식욕 부진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그 환자의 그런 그 식단이라든지 취향에 맞는 음식을 소량 먹게 하면서 그 식욕 부진을 억지로 그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식욕 부진이 있을 때 음식을 먹이는 것보다는 뭐 구강을 청결하게 해준다든지 마사지를 통해서 그런 음식을 먹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취해서 식욕 부진을 관리해야겠습니다. 그 식욕 부진에서도 약물을 그 처방이 가능하지만 2주에서 6주 정도 사용 후 그 이득이 없으면 중단을 해야 합니다. 오심과 구토입니다. 오심은 60%, 구토에는 30% 정도 발생하고 그 사용 중인 약물이 보통 오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약물을 사용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호흡곤란입니다. 그 진행성 암 환자의 50% 호소하고 호흡곤란이 있으면 그 짧은 생존 기간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외에 그 비약물적 치료로 뭐 선풍기 바람을 얼굴에 세게 한다든지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긴장 완화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피오이드가 특별한 원인이 없는 암 치료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각 증상을 완화시키며 그 운동 시에 유발되는 호흡곤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항불안제 역시 불안 증상 동반 시 사용하여서 호흡곤란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았듯이 부종과 염증을 경과시키고 기관지 폐쇄라든지 방사선 폐렴, 그 다음에 림프가슴 폐암 종증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관지 확장제 또한 그 임상적인 천명염이 없더라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몰핀을 만약 그 사용하게 되는데 처음 투여하는 경우에는 그 속효성 제제를 한 5에서 10mg 정도 처방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전에 몰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그 이전에 그 통증에 효과적인 그 아편량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 용량의 서방형 제제를 그 몰핀 기준 경구로는 한 15에서 30% 30mg 정도로 투약을 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 같은 종류의 속효성 아편 유산제로 하루 기저 용량의 10% 정도를 최소 1시간 간격으로 증상에 따라 투약하면서 호흡곤란을 그 호흡곤란 증상을 그 조절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이 준비도 여기까지 했고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신앙식 교사 너무 많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시간을 많이 오버했는데요. 그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완화치료에 대해서 학문적 접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완화치료 상황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완화의료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찾아보셨는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보통 병원에서 하는 이제 호스피스 또 있지만 개인 의원에서 하는 방문형 호스피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병원에서 그 담당 일을 정해둬서 자문형 호스피스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권에서는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그 충남대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는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김지성 교수가 사이코온콜로지 케어인 순천 양천암병원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김지성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에 사이코온콜로지컬 케어에 대해서 이제 발표할 수 있게 이제 시간을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목은 순천 양천암에서의 사이코온콜로지컬 케어지만 사실 제가 오늘 좀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사이코 온콜로지컬 케어의 아주 기본 개념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현재 어떻게 좀 평가하고 중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신종양학적 접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정신종양학이 그럼 뭘까? 사이코 온콜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암과의 어떤 쌍방향적인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의 영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마음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그 좀 non-specific한 이제 용어로 선생님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서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심리학적 요인이 암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사실 연구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어떤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은 것들이 이제 HPA 액시스를 저해해서 종양의 면역 감시 체계를 좀 저해한다. 이 연구들이 나왔고요. 아 그러면 어떤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암을 발병시킬 수도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갔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까지는 이제 덴마크 국가암 등록 레지스트리 연구로 대규모 연구를 했더니
스트레스가 암을 발생시킬 수는 없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현재까지 어떤 컨센서스는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독립적으로 암을 발생시키기보다는 어떤 이제 치료 반응을 떨어뜨리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암의 재발이나 생존율에 영향을 끼친다 정도로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방식이나 사회적 관계가 암의 발생이나 진행, 생존 기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사이코온콜로지컬 케어가 잘 이루어져야 암 환자의 치료도 잘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구들 좀 보면 그러면 이제 암 환자의 어떤 이제 심리학적인 이제 요인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 2010년에 연구된 걸 보면 이제 실험 동물의 암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줬을 때 암세포 주변에 이제 어떤 악화와 전이의 위험성을 높이는 신생혈관들의 생성이 되게 늘어났다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뭐 브레스트 캔서 환자 대상으로 이제 심리 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이 받지 못한 환자에 비해서는 서바이벌 레이트가 더 높았다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이런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관리가 암 투병 과정의 적응을 이제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암 치료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내에서 연구된 것인데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한 걸 보면 이제 우울증 병력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이제 암 생존자들이 얼마나 이제 그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연구인데 뭐 전체로 보면 52% 정도나 증가한다고 하고요. 남성만 따로 보면 우울증 병력이 없는 이제 남성에 비해서 있는 남성이 78%나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모든 암 환자에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바이탈 사인 4개 이외에 어떤 이제 통증 거기다 한 가지 더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 디스트레스까지 항상 탐색하고 이걸 좀 조절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암 환자에 대한 케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이코온콜로지에 관련된 이제 학회가 있어서요. 매년 열리고 있고 2021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버추얼한 이제 학회로 열리고 있고 옆에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런캔서 페이션트에서 사이코온콜로지컬 케어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암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지까지 이 학회에서는 좀 다뤄지고 이제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정신사회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정신심리적인 요인들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암은 개개인의 그러니까 암 환자의 감정과 어떤 사고 과정, 행동 그리고 정신 건강적인 측면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외래에서 환자들 보실 때, 뭐 암에 대해서 진단해 주실 때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시는 것들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뭐 정서, 기분적인 측면에서는 뭐 분노나 슬픔, 공포, 놀람, 억울한 거, 화 뭐 이런 것들을 표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고 과정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모든 결정 과정에 사실은 이런 정신심리학적인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이제 행동적인 측면, 치료에 대한 순응도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뭐 치료진이나 가족에 대한 반응, 행동 이런 것들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이렇게 많이 연구되기도 하고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이제 정신 건강이고 이 정신 건강 면에서 이제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저희 과로 협진을 많이 주시는데 이 환자들이 우울해한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좀 잠을 못 잔다든지 아니면 자살의 위험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암 치료 중에 선망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선망의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케어들까지 포함하는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디스트레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정신심리학적인 단계는 먼저는 가장 먼저는 이제 진단에 대한 반응과 어떤 적응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치료 과정에 대한 적응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환자도 있고 한편으로는 수술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치료가 되었지만 본인의 뭐 장기 일부 특히 이제 브레스트 캔서 환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상실에 대한 어떤 슬픔, 애도 반응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완치가 된 환자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진단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는
이제 암 진단 받은 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게 의사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하스피탈 쇼핑을 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진단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굉장히 절망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약간 지나가면 굉장히 우울해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암이나 죽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그러면서 잘 못 자고 우울해하고 잘 못 먹고 이런 과정들이 또 2주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사실은 적응 단계에 들어가서 열심히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치료 단계에 들어가서도 실제적으로 이제 사이코온콜로지컬 케어가 해야 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적극적인 치료 단계에서는 치료 과정이나 부작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뭐 통증이나 구토 같은 것들을 잘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이 단계에서도 굉장히 우울해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절을 해드리는 것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신학기 선생님 설명해 주신 완화치료 단계에서도 통증을 완화하거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도와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 아까 이제 완치 과정에서도 디스트레스가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완치가 되어도 이 환자들이 항상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떤 2차 암이나 그리고 신체 변화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불임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굉장한 디스트레스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고 있는 것들입니다. 연구를 보시면 이제 암 환자의 일반적인 디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우울과 불안과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신체 이미지에 대한 불편함, 자살 사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인지 기능의 저하. 우울하면 기억력,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의 저하를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암 환자별로 암의 어떤 성이 디프레션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오브 캔서라고 해서 사실 이제 판크레아스 캔서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우울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암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뭐 케모세라피틱 레지멘 보시면 선생님들 많이 아시는 뭐 인터페론 알파나 인터루킨 2 그다음에 타목시펜은 굉장히 우울증상과 연관이 깊은 케모세라피 레지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암의 종류별로도 디스트레스가 굉장히 다른데요. 뇌종양은 이제 뇌를 바로 침범하기 때문에 정신 증상을 그 어떤 부위를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정신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경부암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 말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대인관계라든지 의사소통에 저해가 심하게 있고요. 갑상선암은 갑상선 항진이 있으면 불안증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유방암은 이제 타목시펜으로 일어난 어떤 불안, 불면, 그다음에 짜증이 많아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신체 이미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폐암은 어떤 이제 색전,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환자를 굉장히 많이 불안하게 하고 또 불면 증상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디스트레스고요. 전립선암은 성기능 장애 그다음에 자궁경부암은 뭐 이제 부부 갈등이나 굉장히 수치심이나 죄책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암 환자의 가족도 굉장히 큰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뭐 불안, 우울, 정서적 스트레스 재발에 대한 공포가 환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에게도 동반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돌보는 사람의 어떤 부담이나 이제 소진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큰 디스트레스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구에서는 이제 그 온콜로지스트의 그러면 암이 어떤 이제 심리적인 변화 어떤 이제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연구도 몇편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양학자들 역시 어떤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지만 대개는 그들의 감정을 잘 조절해내는 걸로 이제 연구에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떤 고도의 소진입니다. 뭐 좌절감이나 어떤 이제 실패했다는 느낌, 감정적, 신체적으로 소진되는 것이지만 그 현재까지 연구들에서는 대개는 잘 조절해내고 본인들의 직업에 만족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 환자들에게 어떻게 평가하고 중재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굉장히 생소하신 스케일들이실 텐데 이제 저희 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는 스케일들입니다. 근데 주로는 이제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스케일인데 암 환자에게 특별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스케일로 개발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스케일들 중에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뭐 보시는 스테이나 BDI, 뭐 세스디나 햄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환자들의 어떤 디스트레스를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내셔널 컴프리헨시브 캔서 네트워크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이제 캔서 네트워크에서 개발한 디스트레스 터모메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고통 온도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되게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디스트레스를 이제 체크해 볼 수 있게 통증 스케일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점에서 0점까지 디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체크해 보게 하고 그 뒤에 이제 프로블럼 리스트라고 해서 내가 어떤 것들로 좀 불편해하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디스트레스 체크하는 평가하는 이제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디스트레스 관리 권고안이라는 것을 국내 국립암센터에서 2009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스트레스 스크리닝을 하기 위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요거를 체크하게 하고요. 4점 미만이면 사실은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뭐 가족이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 이제 1차적으로 진료해 주시는 온콜로지스트들의 어떤 이모셔널 서포트로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4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뭐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나 소셜 워커들이 좀 개입을 해서 그 중재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는 크게 다음과 같이 이제 뭐 네 가지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심리 교육, 그다음에 뭐 인지 행동 치료, 그룹 치료, 자조 모임, 약물 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 교육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꼭 정신과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가장 신뢰하는 거는 환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거는 1차로 보시는 온콜로지스트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제일 그 불편해하는 것들이 왜 나에게 암이 생겼을까? 특히 한국인의 암 환자의 정신 건강의 특징이 암 걸린 것 자체를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걸로 이제 연구가 결과가 나와 있어서요. 이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당신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리고 너무 힘들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좀 만나보는 거,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치료 효과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인지행동 치료나 그룹 치료는 미국에선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사실 숙가 문제 때문에 국내 병원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진 못하고 자조 모임은 그래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그 디스트레스를 방치하면 환자들의 어떤 QOL이 굉장히 떨어지고 생존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디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줘야 된다는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당수의 환자가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또 이제 일반적인 정신 증상들도 경험하지만 암종별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특성별로 좀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체계적인 디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해서 뭐 국립암센터에서 제시한 그런 스크리닝 프로세스별로 좀 환자들에게 관리를 제공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명료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십시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혹시 그 이제 NP과 환자들이 캔서를 발병했을 때랑 캔서가 있던 환자가 이런 디스트레스 컨디션이 되는 경우가 좀 다르게 그러니까 그들의 생존율이 좀 차이가 있거나 뭐 다른 치료 반응을 보인다라는 연구가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심리학적인 요인이나 백그라운드나 뭐 원래의 사이콜로지컬한 디스트레스가 더 있던 만약에 우리 환자들이라면 사실은 그만큼 취약한 거니까요. 더 좀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 되게 스페시픽한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 과에서 이제 뭐 사이코시스라든지 이런 증상을 다루는 약제들이 아무래도 좀 그 부작용 중에 하나, 중요한 사이드 이펙트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볼릭 이펙트 같은 게 있어서 뭐 웨이트 게인이라든지 뭐 혈당을 높인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이 작용을 사실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연구들이 좀 있긴 있어요. 이제 캔서 리스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정신 건강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제가 순천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그 발표하신 것 같이 암 환자들 디스트레스 스크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혹시 순천병원에는 환자가 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미리 뭐 간호사 체크하든 환자 본인 체크하든 뭐 체크를 해가지고 몇 점 이상 되면 정신건강 정신의학과에 뭐 의뢰를 하십시오 이런 파본 메뉴가 뜨든지 해서 의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나요? 일단 좋은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까지 저는 이제 스크리닝을 해서 그냥 스크리닝을 하는 이유 자체가 환자한테 인터벤션을 하기 위해서 스크리닝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에 어떤 이제 정신건강학과적인 이건 이제 수가의 문제도 있는 거고 이제 인력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은 아직은 그렇게 스크리닝을 하고 인터벤션을 하는 시스템까지 갖추지는 못하였고요. 제가 알기로는 빅3 병원에서 하는 병원들이 있고 근데 그 병원들에서도 사실 이제 수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저희 좌장인신 김은선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나라는 정신과에 대한 터부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 이제 환자들한테 정신과에 가서 좀 도움을 받아보시겠냐라고 말씀을 드려도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셔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빅3 병원 같은 경우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아예 그 암센터 내에 따로 이제 사이콜로지컬한 이제 케어 유닛을 만들어서 정신건강의학과가 거기에 상주해 있고 협진 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스크리닝을 다 해서 이렇게 환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렇게 정도 해야 아마 환자들이 좀 덜 부담을 느끼고 좀 벽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발표 감사하고요. 제가 이 답 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과거 경험했던 것 중에 우리 병원에서 자살 사고가 있어서 스크리닝 도구를 만들었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임상의들이 나름 부담을 느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에 필요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 저기 QI 실장님도 계시는데 QI 실장님이 한번 그 도구를 다시 마련해서 그 자살 사고를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섹션 마치면서 우리 저기 퀴즈 문제 하나 내겠는데요. 그 이번 섹션에 맡은 좌장은 순천향병원 교수들로만 이루어졌다. OX로 답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